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바로 굴보쌈입니다. 자, 제가 직접 삶은 한돈 전지 앞다리살. 네. 오우. 자, 그리고 통영에서 온 굴. 네, 통영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굴. 저 배추는 저희 우리 어머니 텃밭에서 제가 따다가 소금으로 해가지고 절인 배추. 이 굴은요, 쿠팡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푸드라는 업체인데요. 1kg 2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인데, 당일 조업으로 한 그 햇굴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배송비 3,000원 해서 31,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벌써 굴철이 좀 돌아왔네요. 예. 그리고 이 돼지고기는 저희 고향집, 시골 고향집 있는 쪽 그 하나로마트, 그 학산 하나로마트에서 앞다리 전지 수육용을 사서 직접 삶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 어머니 배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자르지 않은 이유가, 고기를 조금 오래 삶았더니 칼을 살짝 대려 그랬더니 푹 하고 살결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툭 찢어서 먹어도 돼. 저 날아간다 살. 툭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찢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르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소주 한 잔. 자, 오늘은 진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일발 장전. 아, 배추 큰 거에다가 굴. 굴을 이렇게 세 개 넣고. 아, 고기를 조금 오래 삶았더니 손으로 해도 딱 이렇게 잘 뜯어져요. 자, 고추. 마늘 또 넣고. 이 김치소. 요거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이제 김장 시즌이죠, 여러분들. 댁에서 김장 하실 때 다 이렇게 해서 쏴쏴쏴. 아니, 이 맛은 생굴을 드시고 김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야, 모를 수가 없죠. 아주 그냥 김치소가 좀 맵네. 그런 달로. 굴. 아삭한 배추에다가 딱 식감 좋게 씹히는 이 쫀득한 돼지고기. 그리고 이 굴 씹으면서 굴 향이 입안을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김치소 매운맛이 또 안에서 탁탁탁탁 부족한 맛이 다 바뀌면서, 야, 정말 완벽한 맛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자, 살코기를 좀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약간 이 기름진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 예. 자, 비계도 좀 살짝 뜯어서 같이. 예. 자, 이제 비계를 쏙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리만족. 아, 나는 기름 좀 요 지방층이 있는 돼지고기가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자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비계입니다. 예. 네. 굴 두 개 딱 올리고 생마늘 청양고추 딱 이렇게 해서 또 한 잔. 자. 아, 기름이 확실히 좀 비계가 들어가는 게 좀 확실히 고소하긴 하네요. 쏴쏴쏴. 아. 아우, 제가 삶았지만 잘 삶아졌어, 고기. 비닐 장갑을 한번 교체를 하고요. 예. 자, 아우, 굴. 요 굴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해 주문해 오시면 한번 민물에 좀 세척을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리 좀 깨끗하게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굴껍질이나 아니면 또 여기 또 짠기 때문에 예, 염도 때문에 좀 민물에 수돗물 같은 걸 해가지고 싹 한번 헹궈가지고 이거 드시는 거 좀 추천을 해요. 야, 진짜 기다렸다 우리 생굴. 아. 아. 자, 오늘 준비한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바야흐로 이제 김장철의 시작인데요. 댁에서 이제 김장 담그시면서 이렇게 굴이랑 수육 준비해가지고 한번 댁에서 맛있게 즐겨보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